근데 이제 이게 영양가가 많으니까 얘들한테는 정말 좋죠. 제가 너무 적게 가져온 거 아닌가?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, 뎃, 구, 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주택구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슬기롭다 유튜브의 도시초놈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온 곳은 안산 산록구에 있는 물레빗이라는 곳인데요. 아이들과 함께 여기 물레빗에 방문했다가 이 알을 먹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미니매추리 알을 그 친구한테 주고 또 이곳에 또 다양한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동물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알들을 꺼내니까 이 정도가 되는데 그냥 이거 그냥 주면 돼요? 예, 주세요. 거의 간식 수준이라 죽은 데라가 다 먹어요. 버섯이 반 보이죠? 와, 근데 와 이거 공룡 아니야? 공룡? 이제 얘는 이제 블랙스롬 모니터라고 그래가지고. 오, 오직 오, 야 뭐야? 우와, 얄짤없네. 제가 너무 적게 가져온 거 아닌가? 아, 그래서 한 번에 두세 알씩 먹어버리네요. 근데 이제 이게 영양가가 많으니까 얘들한테 정말 좋죠.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매추리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시면 이제. 아니, 매추리도 먹어요? 네. 아, 충격적이네. 여기 목줄이 늘어나면서. 오. 네, 큰 것도 그냥 한 입에 다 삼켜버려요. 그래도 주인이라고 물진 않나 보네. 아, 원래 순해요. 엄청 순해요. 순해요? 근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플 때, 이제 그때에서 막 좀 눈이 돌아간다, 그죠? 아, 눈 돌아가요? 예. 근데 아까 그 꼬리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. 거의 뭐 악어 수준이던데 그 꼬리가 좀 그래 맞으면 그냥 채찍에 맞는 거 같고 그냥 짤싹하고 아따가 그러고 맞는데 진짜 엄청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여기 채찍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좋은가 봐요. 이 문도 그냥 열어버리거든요. 안 잠궈놨습니다. 문을 연다고요? 문을? 네. 발톱이 발골천 돼가지고 문을 열어버려요 이렇게. 영재네요 영재. 어떻게 똑똑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죠. 나가 뭔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. 또 손님들 있으면 또 난리 나겠는데. 이 반발이더라고. 좋아하시는 분들. 아 좋아하시는. 아, 이벤트. 아까 그거 진짜 갑자기 티 나와가지고 꼬리 한번 이두르는 거. 이 친구는 이제 영재 선생님 사바라 모니터라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특이하게 메추리는 안 먹는데 네. 메추리 알은 되게 좋아해요. 메추리 알은? 네. 순해요. 눈도. 한량하니 매해가지고 얼마나 순하면 토끼들이 이제 와서 때려도 뭐라 말을 못해요. 아 그래요? 네 그냥 도망가고 말아요. 말을 원래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렇지. 그렇죠. 네. 항상 저는 대화를 해가지고 아 동물과 대화를? 예. 아 여기 제가 맨날 거의 한 20시간씩 있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동물들한테 대화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꼬리가 두껍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둘 다 맞아봤을 때 네. 이 친구는 채찍이잖아요. 이 친구는 손바닥으로 땅을 맞는 느낌이더라고요. 아, 기분은 얘가 더 나쁘겠네요. 예, 네, 진짜. 잘은 안 맞는데 혹시 맞으면 진짜 이게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제가 한번 체험 한번 보여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아주 살벌한 메추리를 먹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기 다양한 동물들이 많습니다. 토끼서부터 뭐 귀니피그 또 엄청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이 아이 같은 경우 기니피그 진짜 매력적이에요. 키우시면은 정말 매력적이고 얘네들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데 무리 생활하니까 두 마리씩 키워야 된다 그런 선입견 갖고 계신데 한 마리 키우셔도 이 얘네들이 보면 사람들 잘 따라해. 한 마리만 키우시면은 같은 무리로 생각하시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무리들이 잘 지어놔갖고 오히려 사람은 그냥 밥 주는 존재. 토끼들이나 기니피그나 똥 엄청 많이 싸잖아요. 네, 근데 이제 이게 피 같은 경우는 엄청 깔끔한 동물이에요. 그리고 지금 자기 공간에 딱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이제 대소변을 하고 거기 다 가요. 대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? 네. 아, 토끼가? 신기하네. 라타뚜이. 와, 라타뚜이 이거. 라타뚜이, 레트란. 싱지. 예, 예. 이 친구도 이제 상당히 귀여운 친구예요. 저도 지금 요 얘의 매력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제 꼬리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해요. 아, 길죠. 예,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하지만 이 친구도 얼마 전에 뭐 유튜브 딴 데서 뭐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지능도 높고 아, 지능이 높아요? 예, 좀 강아지 수준이라 뭐 이름 불러주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같이 이게 묘기도 부리고 사람하고 교감할 수 있는 진짜 최고 동물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링컷이 안 돼가지고 이제 손님들 어깨에 올라와 타가지고 손님들 기겁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얘는 정말 자유로운 형은 제 말 절대 안 듣고요. 손님들 어깨에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나오고 싶어 나오고 먹고 싶은 것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얘는 그거잖아요. 그 유튜브 짤에 많이 나오는 친구. 아 그러니까 아 이거로 이 친구도 뭐
사양대학으로 왔다가 프레드이라는 친구들이 원래는 사양도 되게 친화적이에요. 얘들이요? 네, 사양이랑 친화적이고 스킨십도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 모르겠어요. 그 전에서는 어떤 걸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양 손길을 예를 들면 상당히 거부하더라고요. 아, 얘들이요? 예, 거부하고 솔직히 저도 물린 적 많거든요, 얘한테. 어, 얘들한테. 여기 친구들은 엄청 조그마네. 이거 새끼예요? 어, 아니요. 얘는 이제 네덜란드 드로프라는 친구예요. 어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아직 새끼, 아주 완전히 새끼는 아닌데, 이게 지금 거의 다 큰 상태라고, 거의 다 큰 상태로 보시면 돼요, 항상. 와, 작다. 예,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가로 거의 근데 150 정도? 와, 150이요? 예, 수호도가 많이 높아요. 왜? 작아서. 작고, 예. 작은 만큼 똥도 좀 덜잖아요. 그만. 아, 똥 크기는 작을 수도 있잖아요. 아니에요? 똑같아. 이거 똥을 비교해 보시면 아, 똑같네. 예, 똑똑똑똑. 아, 얘는 뭐예요? 같은. 여기는 홀랜드 로비어라 그래가지고. 다른 종끼리 이렇게 붙여놔도 싸우지 않고 잘 크나. 어릴 적부터 같이 있으면은 좀 잘 커요. 그래갖고 지금. 얘도 순종이라 지금 순종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지금 120에서 한 153에서 같이 움직이거든요. 이게 지금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이 두 종이거든요. 손도 잘 타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. 아, 오늘 이렇게 문내빛에 와서 또 좋은 경험도 하고 또 무시무시한 친구들도 보고 많은 동물들 볼 수 있도록 오늘 촬영 도와주신 문내빛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뵈서 또 재밌는 게 있으면은 또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아유, 저 감사합니다.